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국채 경제를 파악을 할 때 몇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채 수익률을 보고 있죠. 네. 이 미 정부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역대 최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길고 어려운 경기 회복, 그다음에 이 연준에 의한 공격적인 통화 확대를 예고하는 채권 금융 시장의 신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현재 화랑인 미 주식 시장과는 좀 대비가 되는 시죠, 신호죠. 이 국채 수익률의 개념이나 의미를 좀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채는 무형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미국채 디폴트는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그 무형 금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계산할 때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자산 평가나 기대 수익률 산정을 할 때 이제 주요한 인재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든가 현금 흐름 할인 방식의 이제 주식 평가 혹은 뭐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계산에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하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걸 좀 저희가 공식을 동원하지 않고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채권은 영어로 말하면 fixed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cash flow가 만기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즉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자와 만기가 됐을 때 원금 이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채권을 높은 가격을 주고 사게 된다면 내가 들어드린 가격 대비 수익 cash flow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또 그 반대로 낮은 가격을 주고 이제 채권을 사게 된다면 이 내가 드린 돈 대비 내가 드린 가격 대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수익률과 이 경기 간의 이 다이내믹을 좀 살펴보자면 경기가 하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네. 따라서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인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반대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죠. 최근에 그 연준이 이제 거의 그 무제한 양적 완화로 자금을 대폭 풀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그 자산 가치의 왜곡을 좀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 이게 왜곡돼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자산의 가치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대단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채권 발행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도 2% 미만의 금리로 채권들을 발행한 기업들이 코스코나 애플이나 클로록스, IBM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 저금리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들을 발행을 했고요.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줬는 그런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고 이게 현재 미 증시의 화랑의 한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때문에 자산 가치가 왜곡돼서 지금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주식의 적정 가치를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이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좀 왜곡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이낸스 적정 주식 가치로 산정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미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업 바이아웃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도 이게 왜곡되어 있는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 바로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산출된 기업 가치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맨해튼 현지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요즘에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긴 한데 식당도 예전 같진 않고 뭐 카페도 예전 같진 않고 그렇다면서요. 현지 움직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뉴노멀, 뉴노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코네티컷주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레스토랑은 이제 실외 테이블만 오픈하게 돼 있고요. 네. 고객 수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은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의무고요. 고객들도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또 상점과 몰도 입장객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또 가용 수준의 50%로 입장객을 제한하라 이런 공고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과거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 정도 방문했다면 이제 고객 수 제한하니까 50명 정도만 방문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